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방금 강한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이거 읽으셨다고요, 우리 박세기 전문님? 네, 제가 주말에 그 바쁜 와중에 네. 우리 강한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네, 어떠셨습니까? 이 책을 읽었거든요.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요. 뭐 제 책 포함해서 최고다. 에이, 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진짜. 그 사실 우리 강한국 작가가 그 유튜브 한 600개 이상 올려놨어요. 아, 그래요? 그 유튜브가 거의 뭐 대학원생 수준의 유튜브 내용인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고급진 내용을 굉장히 재밌게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금융 수준을 정말 한 단계 올려놓은 사람 뭐 그 플랫폼은 우리 3프로TV지만 사람을 굳이 한 명 꼽으라면 저는 강한국 진짜 그 정도입니까? 할주 강한국 씨를 뽑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예요. 이거 뭐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정도는 진짜 내용 좋은 내용. 어 그래요? 네. 아니 뭐 책 팔아봐야 뭐 우리 박 전무님이 네. 좋은 일도 없으니까. 네. 어 그 정도예요? 진짜 좋은 내용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 거포 많이들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자신 있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영입니다. 네. 네. 코스피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제가 인버스 얘기는 못 들었었어요. 포커스 얘기는 못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우리 3프로 아침 방송은 꼭 들으셔야죠. 예. 아침과 이 퇴근길 라이브. 저도 그때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다시 보기라도 꼭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보세요. 이 시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네, 꼭 네, 보도록 네. 하고요. 오늘 그때 슈퍼챗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정프로님 개인 돈으로 사게 하면 좀 너무 미안하니까 그때 슈퍼챗을 막 쏴줬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한 몇십만 원 돌아왔어요. 네. 제가 뭐 그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사비 들여가지고 그럼요. 거기다 400 아이고야 400 담궜어요. 많이 네. 들어갔네. 네. 조금 담그면 조금 오를까 봐 아하. 많이 담궜습니다. 이 정도니까 저는 큰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네요. 이 정도면 400 담궈가지고 2900에서 400포인트 더하면 3300 가는 그림인데 400 아니 오늘 네. 정프로님이 400 담궈서 삼성전자만 20조 올랐거든요. 20조 올랐어요. 효율성이 엄청 높네요. 삼성전자 20조나 올랐어요? 오늘 5% 올랐으니까 20조 오른 거죠. 와 대박이네. 하이닉스까지 치면 뭐 한 50조 정도 올랐을 텐데 400억을 산 거예요. 400만 원을 산 거예요. 400만 원 샀는데 네. 뭐 내일 아침에 한번 더 가보시죠. 네. 오늘 더 들어가 슈퍼챗 좀 들어오면 아니야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네, 슈퍼챗 하지 마세요. 아니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인데 진짜 훈장 줘야 돼. 나도 이제 네. 좀 버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 방송을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뭐 네. 미국에서 보시면 아마 광고라도 하나 뭐 폴더 3 광고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네. 이 부회장이 그 정도 해줘야지 나. 그럼요 그 정도 해줘야죠. 20초인데 5%인데. 네. 자, 네 오늘 네. 시장은 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코스피가 42포인트 올라서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코스닥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아, 코스닥 인버스도 사야 되나 그러면? 제가 코스피 인버스 샀잖아요. 선물 200 곱하기 코스닥 150. 코스닥 150 네.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웃고 즐길 수만은 없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들은 참 좋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주주는 좋았겠지만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끌어올리다 보니까 네네. 상승한 종목이 370종목뿐이 안 됩니다. 코스피에서. 하락한 종목이 거의 500종목 가까이 되거든요. 490종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 대형주만 좀 올랐다. 아니, 대형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 여기 이제 2차 전지 조금이랑 그다음에 바이오 조금. 네. 뭐 이렇게 올라서 오늘 상승 종목수가 많지 않아서 오늘 지수 오늘 오르는데 내 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무너져서 네. 지금까지 시장을 받쳐오던 메타버스 관련된 그 업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게임. 에이. 게임은 오늘 아주 제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저희가 목요일날 방송을 했는데 에이. 목요일날 우리 장프로님께서 게임주를 한번 사보겠다. 에이? 목요일날 그랬어요? 저녁 방송 때 그랬거든요. 근데 투자 심리를 흔들어놨네. 목요일 저녁이었나 그게? 목요일 저녁이었죠. 아. 그래서 금요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에이. 오늘 완전 대폭락을 했습니다. 아. 뒤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저는 이제 뭐 정프로님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NFT 네.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하락을 네. 한 거고요. 여기다가 그래요? 이제 지옥이 주말 동안에 가장 핫했어요. 네. 넷플릭스 이제 드라마 부분 1등을 했다. 오늘 아침에 10몇 프로 올랐었는데 제가.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7%로 끝났습니다. 제이 콘텐츠. 제이 콘텐츠리? 네. 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그 전에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워낙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VFX 그러니까 특수 효과 하는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박살나고 J컨텐트리도 상승폭 계속 축소하면서 게임주도 빠지고 모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측면에서 네네네. 삼성전자 5% 오른 것보다 뭐 게임주 10몇 프로 빠진 게 조금 더 아플 수 있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 거래소를 어마어마하게 사주면서 뭐 몇 조씩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이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이 꽤 괜찮았고요. 네. 기관도 5,600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많이 사면서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은 레버리지도 많이 샀네요. 지수 레버리지도. 그래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 방송 본다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저랑 반대 포지션을 갔군요. 그렇죠. 네. 정프로와 기관의 한판 승부. 네. 일단은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오늘 코스피 중심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환율은 한 0.2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85원. 최근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전체적으로 있었다는 거고 일단 뭐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좀 궁금한 게 뭐 전무님이나 아니면 뭐 차장님이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메타버스 NFT 이게 이제 쫙 갔잖아요 사실 네. 한 2, 3주 계속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다 이제 이렇게 한번 훅 꺾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훅 한번 꺾일 때 어쨌든 NFT 뭐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이제 커질 산업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받고 샥 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조정의 기간은 그래도 충분히 좀 빠질 때까지 더 한번 갔다가 갑니까? 우리 박 사장님 서로 이게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불리한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속 120km나 150km로 달리는 차가 네. 갑자기 멈추는 일은 없어요. 큰 사고가 앞에 벽이 있어도 그냥 꽝 사고 나지 않는 이상 네. 이 탄력바고 저는 계속 가다가 뭐 언덕을 만나서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한번 탄력이 붙어서 가는 이런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들은 계속 간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그 NFT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 지스타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지스타에서 네. 네. 게임이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NFT고 비트코인이고 다 좋다. 가상화폐고 다 좋다. 그런데 이게 그 이걸로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이 게임 가지고 NFT를 하든 말든 이거는 다 이제 게임에서 심의를 내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황금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행성 행위를 하는 게임은 지금 법령상 내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몰랐었던 건 아니에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게임을 맞죠. 뭐 돈으로 바꿔서 뭐 할 수는 없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별로 안 빠졌는데 그게 위메이드는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시장에 게임이 진출해 있어서 우회 경로로 해서 뭐 환전을 한다. 이제 그 코인을 돈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빠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장에 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냐. 전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뭐, 네. 지금 빠진 게 단기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네. 단기적인 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방향으로 가서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면 주가의 하락은 결국은 결과적인 거예요. 네네, 누구도 네네. 모르고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나서 이게 그렇죠. 뒤에서 네. 해석을 하는 건데 네. 과거에 바이오도 그랬습니다. 신라이진이 올라올 때 뭐 다른 막 임상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하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야 이건 말도 안 돼 했지만 결국은 그게 막 추세를 만들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저도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전 개인적인 네네. 한 1년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1년 정도는 단기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떨어지면 또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인정을 해야죠. 네. 혹시 전문의 넘어갈까요? 아니,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 이 메타버스나 NFT나 네. 과거 그 바이오가 오를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오프라인 경제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어닝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어닝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간 하향 조정되니까 어닝에 대한 컨빅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당장 확인할 필요가 없는 그런 꿈의 주식들이 항상 보면 그 빈자리를 메꾸면서 올라오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이제 바이오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메타버스 이쪽이었던 거죠. 네네네. 이런 현상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 네. 네네네.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쌍봉 형태로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가면 얘네들의 쌍봉을 줄 타이밍조차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충분히 거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차게 빵빵빵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때 어닝 모멘텀을 갖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 마이크론이 8% 오르게 됐던 어제 그 누구죠? 에버코어의 뮤즈 애널리스트. 예, 뮤즈 애널리스트가 네. 그 사람 참 되게 잘하는 애널리스트잖아요. 그분 얘기가 내년 2월, 5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때 내년 2월 5월이 이제 실적 바닥이 될 것 같다. 지금 실적이 지금 바닥이 아니라 네네네. 내년 2월 5월이 바닥인데 이미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priced in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격은 이미 다 가격을 반영을 그 안 좋을 걸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어닝 모멘텀이 당장 이번 분기 말부터 이제 빵빵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네. 식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약간 쌍바닥을 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쪽이 시세가 뭐 고점이 됐다면 그래도 쌍봉은 치고 빠질 거고 예, 반도체 쪽도 약간은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올라갈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네네네. 하는데 그건 이제 네. 우리 저 전문님의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신 네.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한 발 더 나갑니다. 네. 네.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네.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드웨어 쪽도 메타버스다. 네. 그러면서 우리 마운트 이야기 막 했잖아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헤드마운트.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는
서버? 그렇죠. 서버에 있죠.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마음속에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서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나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서버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냐. 반도체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 내 이익 전망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건데 실적이 떨어질 거 아니겠냐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고정가격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냐면 2008년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고정가격 가격을 보면 그때의 변동폭의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하락을 보더라도 그때 한 5분의 1도 안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시장 이 사이클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반도체 가격도 반도체도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들이 있고 D램 익스체인지에서 조사하는 그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에서 출하하는 그 반도체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겨울론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D램 익스체인지나 그런 업체들이 리서치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좋지 않아? 라고 반도체 업계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4분기 실적이 나와보고 1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이게 실제로 이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네.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반도체 겨울론. 사실 슈퍼사이클도 못 맞췄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겨울론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 사이클이 짧아지면 아까 전무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2분기가 바닥이면 어떻게 할래?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기 전보다 주가가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봐야 되고 어저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생각보다 장비 쪽에서도 공급 병목이 생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공급의 증가 아니겠어요? 수요는 네. 이제 꾸준히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생각보다 장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증설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은 강제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 반도체 산업이 그거거든요. MS 따먹기 아니면 수익성. MS 따먹기를 위해서 증설을 해버리면 뭐 가격은 떨어질 거고 근데 증설을 안 하고 다 같이 증설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네. 수요가 증가하는 네. 폭에 따라서. 그러면 당분간은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불식시켜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반도체가 급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네.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고 오늘 또 뭐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네. 네.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까지도 수출이 괜찮았었는데 20일까지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399억 달러가 나와서요. 전년 동기 대비 27.6%가 증가했고요. 네. 일평균 수출이 23.7%. 영업일수가 0.5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평균은 23.7% 증가를 했고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32.5%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뭐 좀 영향을 줬을 거예요. 반도체가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일회성이지만 선박이 252% 증가를 했고요. 석유 제품이 113% 증가. 그다음에 네. 컴퓨터 주변 기기가 51%나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승용차가 1.9% 수출이 감소했거든요. 이거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차가 25%나 수입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11월까지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좀 계속 되게 만드는 요인이었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24% 증가했고 일본이 25%, 대만이 41% 증가했는데 미국이 8.9% 증가, 유럽이 13% 증가했습니다. 이게 선진국 수요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아서 선진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었는데 11월 달에는 좀 아쉬운 게 선진국의 수출 증가폭이 조금 둔화됐다.
아,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일까지는 무역 수지가 적자였는데 뒤로 갈수록 수출이 많아지면서 무역 수지는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도 오늘 나왔고요. 아,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하순에 이번 주 시장 뭐 전망한다는 게 뭐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걸 맞추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번 주는 어떤 분위기로 혹시 예측이 그래도 조금씩은 하실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에는 금리를 거의 확실시 올리는 걸로. 네. 아닐까요, 전민? 뭐 잘 몰라요. 한국은. 아, 지금 이게 채권 애널리스트 폴을 네. 보면 네. 15명 중에 15명이 인상한다라고 거의, 네, 거의 100%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시장에 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연준이 비둘기파적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어저께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오늘 관련된 보고서들도 몇 가지가 나왔거든요. 네. 박서연 지금 한투 아니죠. 신영의 박서연 부장도 이제 과거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1970년대 연준 의장을 이제 뭐 예를 들면서 야, 이거 인플레이션을 덤태기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준비를 좀 연준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좀 약간 의심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약간 매파적이다. 지금 뭐 테이퍼링을 좀 앞당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연준에서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공개되면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는 한 주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 지나면 또 괜찮아. 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까먹기 쉬운 이벤트들 물론 이제 저희가 늘 다시 상기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이어리에 저희가 또 적어놨습니다. 요건 이제 달력이고요. 네. 다이어리와 함께 제공되는 달력이 있네요. 다이어리는 여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이어리 나왔네요. 3프로 다이어리가 이제 막 출시가 네. 됐고요. 예를 들면 뭐 3월 13일은 미국 서머타임 시작일, 15일은 FOMC 미팅, 그리고 서해수의 날도 있구나.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뭐 이런 날도 있고, 미국 휴장일 뭐 6월 20일 이렇게 이제 월별로 잘 돼 있고요. 여기 또 저희 빨간색 펜과 함께 그리고 다이어리 또 달력 이렇게 제공되는 우리 3프로 다이어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3프로 다이어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박재영 차장님 준비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나왔을까요? 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코스닥은 0.92%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1.42%,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 주들의 탄력이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 뱅키스 한국투자증권도 역시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영 차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와주세요. 요새 자꾸 네.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네. 죽겠어요. 조만간 한번 제가 방문하기로 했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